왜냐면 버블이 이게 너무 좋지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보 같은 게 이게 진짜 우리만 본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보 같은 거지. 사실은 이게 뭐 누구든 다볼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내가 버블에 남기는 거에 있어서 많이 퍼지기도 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그걸로 기사를 쓰시려고 회사에도 연락이 엄청 오고 뭐 내가 뭐 사진 누구랑 찍은 거 올리거나 뭐 이러면 근데 사실 약간 이게 애매한 거야. 도서관에서 책 가지가지 마세요 해도 뭐 가지가고 뭐 어디서 하지 마세요 해도 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약간 이걸 너무 내가 진짜 편하게 생각한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건데 만일 뭐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건 아니지 뭐 너무 믿은 거지 내가.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버블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글들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정작 진짜 버블만 하는 팬들은 이거를 지키려고 지켜주려고 버블의 룰을 지켜주려고 또 거기에 대해 또 답답한 것도 많고 버블 오래 했지. 근데 이것도 뭐 회사랑도 얘기해보고 뭐 해야 돼서. 네, 1000번을 뭐 좋은 말 하고 1000번을 소통하고 10000번을 소통하고 10만 번, 100만 번, 1억 번을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얘기해도 단한 번의 문제로 이런 버블이든 인스타그램은 그냥 아작나는 거거든.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. 이렇게까지 뭐 매일 하고 뭐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회사에서 뭐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누구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사실 학생 생각보다 내가 어린애들이 팬들이 있는 거보다 진짜 깜짝 놀랐단 말이야. 막 애기들이든 아니면 뭐 대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사실 한 달에 얼마씩 주기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럼 나도 뭔가를 막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돈이 아깝지 않잖아. 우리가 내가 어떤 식당을 갔어. 내가 이 돈을 내 음식을 먹었어. 와, 돈안 아깝다. 와, 맛있다. 돈이 정도 내고 먹을 만하다. 이래야 사람이 기분이 좋지. 이돈 내고 밥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. 그러면은 기분 그거 안 좋거든. 마찬가지로 생각해. 내 팬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?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해하길 바라는 것도 내가 잘못된 거고.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언제든지 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